따뜻하기 때문에 오늘 일 좀 부려먹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 땅 없이 그냥 진짜 품하시네요.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이제 갓 귀농한 분들과 또 예비 귀농인들이 견학을 온 거지요. 아니, 비운 것만 다시야. 다시 맛도 좋고. 아니,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니까 네. 뭐가 네. 궁금한지를 선배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이분은 빨간 것도 그럼요. 3개월 돼가지고. 3개월. 신입생이 신입생이 없습니다. 아, 물갈이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점적호수가 보이죠? 점적호수? 예, 예, 여기 점적호수인데. 선배 귀농인들은 초보 귀농인들에게 그동안 터득한 농사 기술을 전수해주고요. 또 초보 귀농인분들은 5개월 동안 매일 나와서 일손을 거둔답니다. 그동안 농사지을 작물도 선택하고 또 필요한 정보도 얻어간다고 하지요. 이 블루베리 하나하나를 다 따라하면 진짜 손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생님분들이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네요. 아, 도움이 되긴 돼요? 이분들? 그럼요. 다행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득 수확한 블루베리. 금당실 마을 귀농인들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수확한 농산물은요, 또 다른 품앗이를 위해 특별한 곳으로 옮겨지는데요. 아니, 근데 이번에 또 어디 가요? 아, 일단 따라와요. 에이, 시킬 거면 봐. 아이고. 다양한 안녕하세요. 농산물을 모아둔 이곳은 금당실 마을 귀농인들의 아니, 공동 저, 작업장입니다. 아니, 저기 잠깐만요. 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건 단호바, 이건 블루베리. 요거는 양파즙입니다. 아, 양파즙. 그거는요? 이건 무청 시래기. 이야, 아니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 갖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아, 저희들 이렇게 개별 포장을 해가지고 네. 그 도회지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공동으로 모아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귀농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 만든 작물들이에요? 그렇죠. 오. 자, 이 택배는요, 각자 농사지은 품목을 모아서 인터넷 등의 직거래로 판매합니다. 소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에겐 수익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네. 네. 아, 여기 반장님 계시네. 오, 예. 예. 우와! 예. 네. 아니, 복분자입니다. 선생님, 누구세요? 복분자. 이 동네 이자입니다. 이자님께서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예. 저, 우리 마을 어른이 네. 복분자 농사를 지으셨는데, 귀농인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어디 다 저 택배를 해주고 붙여줍니다. 아, 귀농인 분들이? 예예. 어른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택배로 하다 보니까 마을 그 수입에도 좀 도움이 되세요? 되죠. 예. 얼마나요? 뭐 요만큼은 아니고 이만큼은 됩니다. 와, 그러면 귀농인 입장에서도 마을에 도움을 주시니까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뿌듯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귀농인이 운영하는 직거래 택배를 통해서 수확한 농산물은 바로바로 판매가 돼서 좋고요. 또 도시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좋으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는 거지요. 자, 그날 오후 수확한 농산물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귀농인들. 와, 여기에요? 바로 금당실 마을 어르신들께 농산물을 배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자자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우리 귀농인들 인기 되게 좋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아, 어머니, 우리 귀농하신 네. 분들이 직접 지은 거래요. 농사 잘 됐나 한번 봐주세요. 와. 조건 없이 반겨준 마을 분들을 위한 귀농인들의 보답입니다. 그 덕에 마을에는 활기와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귀농인이 오면서 생긴 기분 좋은 변화. 선배님들이 시식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숙제 검사지요? 이렇게 귀농하신 분들이 농사 직접 지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뵈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어머님? 아유, 이거는 너무 비싼 거리 저 못 사먹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인심이 보이잖아요. 정년 아가씨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엄마도 많이 와서 거들어 주니까 하루에 뭐 금방 많이 소득도 많이 올리고 또 많은 부르벨 따르면 부르벨도 금방 오, 따고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뭐 할 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 많이 도와줘서 좋아요. 부지런히 도우셨네요. 예, 너무 감사해 맞고. 금당실 마을뿐만 아니라 예천지